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시입니다. 빵이야. 또 이사를 왔는데요. 이번이 몇 번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네, 여러분 그냥 저의 실험이었습니다. 소리가 아주 우렁차게 울리는구만. 많이 했네. 그만큼 집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요. 여기는 친척 형이 직접 지은 집입니다. 옆집이 친척 형네가 살아요. 친척 형, 형수님, 조카 두 명. 안녕. 그냥 친척 형한테 얹혀 사는 게 아니라 월세를 내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직 여기 이사 온 지가 한 달도 안 됐지만은 지금까지 이사했던 곳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사가지고 이곳을 많이 채웠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좀 더 애착이 간달까요? 아, 맞춘 건 아닌데요. 저 차도 바꿨습니다. 전에 차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언젠간 바꿔야지 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시기가 좀 맞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앉아있었던 소파 구매를 한 거고요. 여기서 아마 촬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이거 카페트, 뭐 오디오와 텔레비전, 에어컨이 유일하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커버는 제가 사가지고 이렇게 씌워놓은 거고, 커튼도 원래 있었고. 얘는 아파요. 엄마가 이사 오고 나서 사오신 동백인데 아파요. 요즘에 제가 요가를 해가지고 깔아만 놨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 구매했고요. 방은 일단 두 개가 있는데 이따 보여드리고, 여기는 부엌. 커피 안 마시는데 마셔보려고요. 친척 형네가 쓰던 건데 여기 놓으니까 제 마음에는 딱 들어가지고 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샀는데 큰 냉장고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냉장고? 아무튼 이 공간에 비해서 작은 냉장고를 샀더니 이런 막 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래가지고 커튼봉을 설치해가지고 양옆에 커튼으로 빈 공간을 가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뭐 여기 가스레인지 뭐 이렇게 있고, 요것도 있어요. 네, 있었습니다. 들은 게 없어요. 제가 뭐 안 해 먹어요. 네, 그랬고요. 여기는 세탁실, 세탁기를 구매를 한 거고요. 뭐 이렇게 네,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관, 신발장. 네, 뭐
이런 모양. 여기는 화장실. 불 켜는 거 여기 있지. 네. 화장실. 저는 이러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워요. 아, 여기는 그냥 수납하는 공간이고요. 안 보여줄 거고요. 여기. 여기는 미닫이 문인데. 드르륵. 오잉? 불 켜고. 저의 작업실. 여기서 편집을 하려고요. 제가 휴지를 좋아해요. 자, 그리고 청소기. 열심히 해보려고 이거 샀고요. 이거 화분. 이것도 엄마가 사주신 건데 그나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 침실. 쩌로롱. 자, 이런 느낌. 침대는 원래 있었던 거. 요거 수납장 샀고,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있었고, 짜잔! 화장대를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향수. 가까운 데 나갈 때, 좀 멀리 나갈 때, 비싼 거. 이건 아끼느라 한 번도 안 뿌렸네? 언제 뿌리지? 네, 무튼, 제 방은 이런 느낌. 벌써 끝났네요? 야, 모일이 빨리 끝났죠? TV를 조금 큰 거를 샀거든요?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옆으로 삐져나올 줄 몰랐는데 잘 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보여드릴 게 이제 이거 여기밖에 없다. 짜자잔. 짜자잔. 아, 이거 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제 전기를 뺏어가고 있어요. 좋네요. 여기가 이제 아까 작업실이고, 이건 제 짐들인데 아직 치우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또 잔디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있군. 우편함. 아무것도 없네. 춥네. 아, 맞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웃에 사는 형님께서 저에게 옷을 주셨습니다. 선물해 주셨어요. 그 형님께서 아끼시는 옷인데 이걸 저에게 줬거든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잘 어울리죠? 딱 제 취향. 꽃무늬.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이웃에 진짜 멋진 형님이 사시는데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아끼시는 옷인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끝으로 제가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는 요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 됐나? 요가 나간 지가? 2주가 좀 안 됐나? 양말을 벗어야 돼요, 요가는. 갑니다. 어떻게 하는 거였죠? 굿나잇. 아, 공기청정기에 머리 박았어. 별이 보인다.